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It's Groovy Room, man. Those on the track. I've been right around city and you know it. 나는 하고픈 말이 많아 고민하지 않고 put a song on repeat. 먼저 붙인 거예요? 저희는 20살 때 처음 만나가지고 13년도 어떻게 만났어요? 전에 회사가 저희 첫 회사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딱 1월 달에 뽑혀가지고 그래서 같이 작업하다가 네. 작업 잘 스타일도 맞고, 잘 맞고 해서 네. 계속 같이 하자. 네, 사회 첫 친구. 그리고 1년 아, 만나고 1년 뒤에 이제 팀 결성을 해서 하게 됐어요. 원래 옛날에는 막 먹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가 한 그 코로나 딱 한 작년 3월부터 먹는 거에 엄청 꽂혀가지고 원래 많이 안 먹었는데 적게 먹어도 많이 자주 먹는 거 같아요. 메뉴 고르기 힘들 때는 그냥 막 먹방 친 다음에 오! 저거 먹어야겠다. 같이 보면서 먹은 적도 있어? 그치.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감성 충만해질 때 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저는 고기 채널 아. 고기를 전문적으로 요리하시는 한 채널 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들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오늘 메뉴가 파스타라고 들었는데 파스타는 일단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저 면을 너무 좋아해서 저 아침부터 좀 파스타를 먹고 싶어 했었거든요. 아 진짜로 맞다 그냥 요거 과자가 빵 조금씩 포르트라서 네. 요거 얹어서 먹어. 아 그럼 이게 프로슈토라고 아.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엄마. 과자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 오, 이태리 맛이 나는 것 같아. 약간 그 밀라노나 이태리 가봤어요? 아, 안 가봤어요. 약간 북부지방 느낌. 아. 약간 밀라노나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저희가 앨범을 낸 지가 한 4-5년 정도 돼가지고 너무 안 냈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저희 걸 못한 느낌이 들어서 자기 거 할 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완전 그냥 앨범만 집중하고 있어요, 진짜. 네. 일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신경을 안 써보던 것들도 다 이제 좀 맞아요. 공부를 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모드 체인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 미팅 계속하고 회사 일 신경 쓰다가 갑자기 또 작업실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예전 바쁘게 살 때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음악 이외에 또 새로운 걸 항상 저희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연한 꿈이 있었어가지고 해보면은 너무 재밌겠다 일단.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또 삶이 또 펼쳐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작곡가를 되게 프로듀서로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별탈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평생을 살겠지? 라는 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좀 뭔가 무섭기도 하고 항상 저희는 넥스트 레벨로 좀 가고 싶은 야망이 항상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과 지금 경쟁하지 않고 넥스트 레벨을 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회사 설립해서 저희 아티스트를 키워보는 거였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기도 하고 저는 약간 모드 체인지가 힘들다는 게 회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아티스트여서 어느 회사든 다 모든 일이 깔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막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고 계속 왜 이거 안 해주지? 왜 이거 못하지? 왜 이거 왜 더 신경 안 써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래서 되게 답답했는데 이제는 딱 이제 내 대표로서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아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주는 걸 몰라주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이엄식하고 다시 미팅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막 많이 해주셨구나 라고 많이 느끼고 되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괜히 문을 뗄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이거 로마 식 까르보나라. 로마 이태리. 이게 까르보나라가 보통 한국에서 파는 거 대부분 생크림 넣거든요. 그렇죠. 네네. 생크림 안 넣고 원래 하거든요. 진짜요? 이 정도? 좀 더 줘야 되나? 너무 조금 줬나? 조금 많이 드세요. 남겨도 되니까. 저는 좀 양이 많아요. 한번 먹을 때 주체를 못하고 폭식을 해가지고 먹고 나서 소화제 챙겨 먹는 스타일. 네,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멈추는 거 아니야? 먹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림 파스타인데 크림이 안 들어가는 저 이런 걸쭉한 파스타 너무 좋아해요.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 맛있어요, 진심으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사실 입맛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한입 들어가니까. 휘민이가 리액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진짜 살짝 옆에서 부담되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맛있다. 아, 나 연기하는 것 같잖아. 너 때문에. 맛있죠? 어,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되게 간단한데 맛있어요. 이태리 살다 온 분들이나 이분들은 파스타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아. 로마 까르보나라라고 그러는데 베이컨 맞다고 그러면 아, 진짜 아니야? 찐이 아니다. 페이크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맞아. 정말로. 그냥 저는 요즘에 바지에 꽂혀가지고 바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생일 선물도 바지. 아 맞아 맞아. 맞네. 규정이도 그래서 저한테 비싼 바지 또 사줘가지고. 근데 너무 비싼 거 사줘가지고. 약간 12월에 생일이 이제 이 친구인데 그래서 약간 아 어떡하지? 적금이죠. 저는 요즘에 골프 요즘에 배우고 골프? 네. 시작했어요 배우기? 네. 한 필드는 나간 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목표예요. 라운딩 나가는 게. 같이 가야겠다. 너무 좋죠. 크리네스 치다가 이제 필드 나가면은 네. 완전 또 다른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가면 미친데. 아 진짜? 어. 하다가 이제 공 맞는 재미로 좀 치다가 막걸리 한 잔 싹 하고 나 안 가봤어 사실. 상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재밌는 거 시도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연말에 되게 신선한 콜라보도 지금 준비 중이고 멋있고 재밌는 거 쭉쭉 갈 것 같아요. 오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이게 또 좋은 취지의 이 컨텐츠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네.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출연료는 모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